안녕하세요. 복숭아젓 복숭아젓테크의 피치 데디 피치입니다. 네,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. 어때세요? 맨날 집에서만 있으니까. 심심해. 세아 지금 앞니가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지. 그럼 앞니가 빠지는 게 지금 무서워 안 무서워? 엄청. 엄청 무서워. 오늘 아빠가 요거 보세요. 여기 달러하고 요거 만 원짜리 커트 잘 안 하 그러는데 너무 그거 저기 하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되니까 잘 안고 있어. 응? 발 친다 그냥. 내려줘. 안 잘랐어 그냥 해 계속. 그래? 왜? 안 잘랐어. 이따가 당신이 통집해.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 복성아한테 달러와 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. 세아, 이게 지금 달러하고 이게 원화야. 이게 10달러, 이게 만 원인데. 어디서 난 거? 이건 아빠가 지금 은행에서 바꿔온 거지. 근데 요 돈은 세아가 우리나라, 터키, 스페인, 미국, 일본. 세아가 가서 어느 나라나 쓸 수 있어 이 돈은. 아르헨티나도 쓸 수 있어 이 돈은. 근데 이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어. 그럼 세아가 이거 똑같은데 가지라면 어떤 걸 갖겠어? 당연히 이거지. 그렇지. 그래서 아빠가 이 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. 이 달러라는 거는 세아야 기축통화라고 해. 기축통화가 뭐냐면 제가 아까 아르헨티나에서도 쓸 수 있냐고 물어봤지?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어 이 노라 이 돈은. 그러니까 이게 미국 돈이거든. 그러니까는 세아는. 근데 이게,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왜 미국 돈이야?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야. 그러니까 미국 돈은 전 세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거야. 에? 그러면 세아는 미국 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야. 이것만 해도 우리 세아는 성공! 초등학교 3학년이 미국 돈이 중요한 걸 알아요. 성공! 자, 단추 한번 보여줄까?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. 일로 와보세요. 단추. 괜찮아, 단추야. 단추 안녕! 세아. 안녕. 세아 이빨 저기 빠지려는 것도 한번 얘기해줄까? 구독자분들한테. 세아가 지금 이빨이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. 불편한 것 같다. 안녕.